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칭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진짜 다리찢기에 다짜도 잘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랄까요? 진짜 다리가 난 이만큼밖에 안 찢어집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찢어져요 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진짜 간단한 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하나는 뒤로 접고, 하나는 옆으로 펴요.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면 요만큼에서 하세요. 요만큼에서 하세요. 괜히 막안 되는 데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럼 여기가 또 다쳐요. 여기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여기 햄스트링이도 다쳐요. 내가 자주 다쳐가지고, 저 지금도 아파요, 지금 여기가. 난 빵점인 거야? 다쳤으니까. 자, 이렇게 펴서. 될수 있는 만큼, 이만큼이면 이만큼. 나는 지금 기본, 기초니까 이만큼. 해서, 왼쪽으로 돌려서 또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를 잡는데 아까랑 똑같이. 무릎 펴고, 머리 박지 말고, 뭐라고? 등 말지 말고. 그대로 펴서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 테니까요. 여기 머리 안 박아도 돼요. 얘안 잡아도 돼. 얘를 피자고, 얘를 여기 피고, 여기다 얘를 붙이자고. 무릎 펴고 이것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많이 안 뜨게끔 노력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더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더 힘들겠죠. 여기 돌려가지고 여기가 붕안 뜨게 딱 여기 오른쪽 엉덩이가 안 뜨게 누르면서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 많이 안 되죠. 거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있으세요. 더 하지 마. 되는 만큼 엉덩이 뜨면 그냥 안 하거나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붙이고 얘 등 펴고 다리 쭉 펴고. 여러분, 이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요렇게 하세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TV를 봐. 이러고 TV를 봐요. 아니, 몽실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것도 한 12카운트 정도를 세고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나갈 건데, 앞으로 짚을 때 이거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거든요?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밀어서 돌려서 나가는 게안 되더라고요. 이건 엄마한테 엉덩이 좀 돌려달라고 하세요. 엉덩이 좀 들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안 되는데 많이 벌려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되는 만큼만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만큼 진짜 지금 무슨 60도잖아요. 되는 만큼만 해가지고 짚어서 팔뚝을 다 짚어. 짚고 엉덩이 들어 올려요. 오른발에 힘을 줘야겠죠. 오른발 허벅지로 딱 눌러가지고 들어 올려서 여기 발 날이 바닥에 닿게 만드세요. 바닥에 닿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뒤로 빼서 고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고통. 근데 여기 골반을 섹시 골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까서 엉덩이 살을 되게 높이 만들어 보세요. 높이 만들어서 내가 되게 아픈 지점이 있어. 아픈 지점에서 더 누르려고 이 골반 뒤집어 깐 걸 다시 안으로 들여 보내지 말고 뒤집어 깐 상태로 뒤로 조금씩 밀어요. 뒤로 조금씩 밀어서 계속 요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양쪽 다 하세요. 요것도 한 그 카운트 정도 하는데 그거를 한 3세트는 해야지. 한 번만 하고 말지 말고 한 3세트는 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요거를 양쪽 다 하고 나서 뭐 하냐면 좀 더 쉬운 거, 또 쉬운 거, 이제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런지 자세를 하잖아요. 거기서 얘를 짚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로 이런 빼는 걸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쉬운 거 같아서. 여러분, 쉬운 거 같은 거 무시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많이 하면서, 우린 기초니까. 기본 단계가 아니어도 여러분 이런 걸로 다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 걸 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면은 다치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뒤로 빼가지고 다리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등이 다 굽어있잖아요. 지금 등을 펴야 돼요. 등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신을 다 신경 쓰세요. 여기서 얘를 뒤로 빼서 하는데 뒤로 빼서 뒤꿈치를 대고 여기 플렉스를 했잖아요. 허리 좀 쭉 펴세요. 등을 펴세요. 등을 펴. 무릎 펴고, 여기 펴고, 요거를 많이 신경 써서 하세요.
근데 내가 등잘 펴고 무릎도 잘 펴.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다른 쪽에 더 집중해서 더 눌러주고 하는 걸 하면 되겠지만, 나는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걸 너무 많이 하려다 보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먼저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걸 해서. 자, 이거 엉덩이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잘 보면서, 딱 보면서 내가 딱 위치를 맞추고, 허리 펴고 등 펴주고 쫙 늘려요. 지금 뭔가를, 큰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무릎 펴려고 그래요. 여기 무릎이랑 이런 데를 좀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늘리려고, 총을 늘리고. 천고를 늘리고, 무릎을 펴고, 뒷무릎을 펴고, 이런 데를 조금씩 늘려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서 안쪽으로 돌렸다가,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인, 아웃을 몇 번씩 해줘요. 한 12번? 8번? 10번? 이렇게 해주고, 다시 앞으로 또 서. 쓰고, 다시 또 해. 또 해서 쭉 펴서 이대로 유지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허리 쭉 펴고. 무릎 펴고 되게 뻐근하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좀한 20초 버텨볼까요? 이대로 있다가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이것도 10번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쪽도 해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발을 약간 40, 아니, 몇 도라 그래야 되지? 15도? 응, 약간 발을 옆으로 삐죽하게 뺐어요. 이 라인 그대로. 내 다리 서 있는 이렇게 옆으로 이대로. 내 발목 이대로 해서, 우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발 위치 바꾸지 말고 이대로 가. 이대로 가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등 굽히지 말고, 등 지금 되게 굽어져 있잖아요. 펴. 펴고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여기를 쫙 늘리는데, 무릎이 이상해요. 다리가 약간 비틀어져 있어서. 이상하지만 이상한 채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채로, 약간 이상한 채로 이대로 밀어가지고 쭉 펴주고. 팔로 밀어서 엉덩이를, 이 자세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돌려. 몸을 돌려. 돌려서 몸이 트위스트가 됐어요. 이대로 바닥을 짚어. 그리고 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내 엉덩이를 뒤로, 여기 있던 엉덩이가 뒤로 좀갈 거예요. 밀어. 밀어서 허리를 펴고, 이때 고개 숙여도 되고 안 숙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쫙 밀어요. 그럼 여기가 쫙 땡기면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5초 하고, 하나 둘셋 옆으로 와서 반대쪽 할때 나도 모르게 다리가 돌아가는데 그냥 두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펴주고, 밀고 하면서 계속 유지. 이거 5초씩 머무는 거를 한 번, 한, 이거 한, 오른쪽, 왼쪽 한 개? 하나. 5개를 하세요. 5개. 그거를 두번 하세요. 2세트.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우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다리 세로로 이렇게 막 찍는 걸 하잖아요. 요거 할 때도요. 집에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거를 잡고 하세요. 잡고, 내가 아직 잘 못하니까, 나는 막 이만큼이야.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짚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서, 딱 허리를 세울 수 있는 만큼 내려가가지고, 진짜 무리하지 말고, 막 누르지 마세요. 그냥 무릎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돌출. 와장나요, 진짜. 조심하세요. 여기서 그냥, 봐봐요. 뒤에 팔은 발등이 바닥에 있고, 발바닥이 하늘, 천장을 향하게 두고, 오른발은 뒤꿈치를 대고, 일단 나는 못하니까, 무릎만 펴려고 하세요. 무릎 펴고, 허리 세우려고 하세요. 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마요. 근데 여기 나 지금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봐요. 조금 더. 나 너무 편안하다? 그럼 그 다음 얘 내려. 얘 내려. 너무 높았잖아요. 얘 내렸는데 봐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등 봐봐요. 등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세울 수 있어야 돼. 세울 수 있어야지 이거 돌리는 거예요? 이거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눌러요. 조금씩. 확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돼 있었을 때
좀 돼 있었을 때 누가 이렇게 탁 눌러주면 정말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만큼인데, 이만큼이고, 이렇게 찢으면은, 지금 이만큼인데, 누가 누르면 안 되겠냐고, 지금 누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를 때가 아니고, 좀 내가 스스로 연기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3주 동안에 이런 것만 해도 진짜 너무나 간단한데 이거를 한 세트만 하지 말고 한 3세트를 돌려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3세트 돌려서 하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됐던 분이 이 3주를 했다고 해서 3주를 해서 뭐 저는 한 이 정도 했나? 아까 말한 그 정도에서 한 달 하니까, 근데 맨날 해가지고 일자가 됐어요. 일자가 됐는데 좀 허리 세우긴 좀 힘들더라고요. 허리를 딱 세워서 있는 건 조금 힘들었고 골반 위치를 맞추는 게 좀 힘들었을 정도는 됐는데, 그래도 아 어거지로 일자 맞췄어, 이 정도는 됐어요. 한 달 하니까 어거지로 일자 됐다 하는 그 느낌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쉬운 거니까 이것만 3주 동안만 좀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말일에 학원에 왔을 때 내가 이만큼 벌렸던 게 이만큼은 돼 있을 거야. 이만큼은 돼 있을 거야. 이만큼은. 이만큼. 그럼 그때 제가 이제 눌러드릴게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아니 이만큼보다 더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밖에 못했다 하면은 진짜 거의 여기 달랑말랑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이만큼은 돼 있을걸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 이것만 조금만 해주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막 다리를 꼭 찢어야겠다는 그런 게 없어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냥 뭐 이게 또 하고 싶으니까 좀 동작할 때 이런 걸까 조금 더 무릎이 펴져 있고 다리가 좀 더 쫙 찢어지면 예쁘고 그래 보이고 내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다리 찢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거 다리 올려서도 막 하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거 3주 하고 나서 또 조금 더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